반장님, 큰일 났습니다. 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엄? 아니 뭐 주회장 돈 말고 또 무슨 엄? 만기 연장한 엄들이 죄다 날짜에 맞춰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터신 쪽에서 입금하기로 한 금액도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그동안 신대기가 날 감쪽같이 속였던 거냐? 그동안 해터신한테 들어간 내 돈이 얼만데? 아버지, 긴급으로 받은 자료엔 해터신이 비행기 사고로 실종돼서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부동산 재벌이랍니다. 이게 실종자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버지, 혹시 해더신이라는 사람과 동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 감히 누가 이 강만한 돈을 가로채? 불가능하다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 넘게 우리 보금그룹 주거래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이, 뒤에서 누가 사주한 겁니까? 감히 어떤 자식이 천하의 강만을 먹을 조이는 거냐고! 아이고, 어르신. 전하. 설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신세계만 믿지 마십시오. 그 여자한테 배신당한 건 바로 접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일만 막아주시면 차후 대선 우리 보금그룹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자네가 신지상 사장을 20년 동안이나 유흥원에 방치했다지? 내가 그동안 보금그룹 뒤를 봐준 이유는 자네가 그분의 사위였기 때문이야. 집에서 키우던 개도 너 같지 않아. 그 물건 가지고 나와. 아이, 이 귀한 그림을 왜 이게 얼마짜린데요? 이거 국보급 명화입니다. 감히 이따위 가짜 그림을 내게 들이밀다니. 나를 상대로 장난질 쳐놓고 내게 도움을 바래.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가짜라뇨. 이거 제가 감정까지 마신 진품입니다. 신득해. 저놈을 당장 끌어내! 아이씨, 바쁜데 무슨 일이야? 왜? 집이 어떻게 됐다고? 네 며느리 된지 맞잖아. 저 사람들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서는 저기 저 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치? 응? 그게 제가 이제 해더신 아니 집사람한테 담보로 맡겼습니다. 담보? 당신 미쳤어? 그러니까 털린 것도 아니고 당신 손으로 갖다 바쳤다 그거야? 돈 끌어다 쓸 데가 없어서 신세계 그 여자들 왜 했어? 아니 내가 그 여자가 신세계인 줄 알았어. 아이고 잠깐만. 애미두구만. 아니 가발 뒤집어 쓰고 저거 안경 좀 쥐었었다고. 아 그 얼굴이 어디 가? 아니 네 눈으로는 뭐 동태냐 이 멍충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어머니. 강찬빈입니다. 네? 주주총회라뇨.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 오늘 긴급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통과됐답니다. 아니 누가 누구 해임해? 나도 모르는 주총이 어떻게 열려? 아이고 4월인 내 딸이에요. 드개가 나왔을지 몰라도 이날 이때껏 내 손으로 키웠다고요. 4월이 지금 어딨어요? 당장 데려와요. 난 죽어도 그게한테 내 딸 못 보낸다고요. 당장 찾아오란 말이에요. 찾아오라고. 나 어리.
서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못 알았다. 용서할 자격도 없다. 오빠. 그래 사오라. 아빠 미안해 아빠. 아빠 죄송해 미안해 아빠. 아빠.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네가 혜상이보다 공부 잘하고 뭐든 잘하는 게 싫어서 널 혜상이하고 비교하면서 아픈 말로 상처 주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너 때문에 혜상이 주눅 든다고 생각하면서 널 마음으로 미워한 적도 많았다. 용서하지 마라. 이 못난 아빠 차라리 미워하고 욕해. 아빠 아빠 가자. 우리 집으로. 엄마가 널 기다리고 계셔. 제가 거길 어떻게 가요? 아줌마가 저한테 어떤 분인데 제가 아줌마 얼굴을 어떻게 봐요? 결국 상처만 드리고. 그 말을 왜? 그 사람 널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키운 사람이야. 예전에도 지금도 네 엄마란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아니요. 아니요. 저 염치 없어서 더 이상 못 가요. 아빠. 어서와라. 저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나서 사람들 가슴에 못 박고. 아니 사오라. 저 하나 때문에 다치고 아파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사오라. 나 저 때문이에요 아빠. 나 저 때문에. 사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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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면 아줌마의 복수도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미안해 사오라. 근데 이건 아니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 아니잖아. 제가 어떤 애인 줄 아셨는데요? 아줌마가 제 엄마라고 하면 바보같이 웃으면서 안길 줄 아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다 용서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해 주길 바라셨어요? 참 뻔뻔하시네요.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수도 없이 상상해왔어요. 근데 아줌마, 내 그 어떤 상상보다 끔찍하고 최악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한테 엄마는 세상이 단 한 사람, 한지혜 뿐이라는 거. 평생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를 일 없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상관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좋아. 내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을 줄 알았니? 지난 세월 동안 이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퍼부을지 무슨 원망을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었다. 그래, 원망해, 실컷 미워해,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하지만 넌 보금그룹 창업자인 우리 아버지 신지상의 유일한 후계자고 핏줄이야. 강만우가 우리 집안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너도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 그게 네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니까. 내가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어요? 내가 왜 그걸 갚아야 하는데요? 평생 당신 자식이 아니라 자기 무기로만 생각한 사람한테 내가 왜 이용당해야 하느냐고요? 아줌마, 단 한 번도 나나 찬빈 씨한테 엄마였던 적 없어요. 당신은 강만우의 삶을 증오하다 그보다 더 악하게 해버리 했다고요. 복수하려고도 언제 하세요? 그래, 사월아, 차라리 그렇게 악을 쓰고 버텨 날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넌 뼛속까지 내 딸이야. 그것만 기억해라. 엄만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 다신 나 찾아오지 마.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두라고. 제발! 누가 이런 거... 명신창업주 공사장이야. 이용도가 추락했던 곳. 이홍도 떨어뜨린 자리에 다시 선 기분이 어때? 득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대표이사 자리만 돌려줘. 당신이 주주들 움직인 거 내가 다 알아.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해? 그 정도로 했으면 됐잖아. 내가 앞으로 정수 바닥 차리고 올바르게 착하게 살게. 응? 저기야. 겨우 회사 하나 뺏긴 것 같고 이러는 거야? 이제 시작인데 엄살 그만 부려, 강만우. 네. 그럼 나도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바라는 게 뭐야? 말해봐! 강만우, 너! 반성이란 단어도 모르는 인간이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보낸 것도 모자라서 내 딸한테 그렇게 누명까지 씌웠어! 근데 내가 왜 널 용서해야 돼, 왜? 어차피 보금그룹은 우리 사월이한테 물려줘서 잘 키워줄 테니까 난 여기서 이대로 너 죽이고 내 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사열 좀!
목숨을 달려줘. 저기요. 살고 싶어? 그럼 우리 부모님부터 다시 살려내. 그렇지 못하면 너 여기서 이대로 죽어!